이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단약을 결심하고 처음에 든 생각은 일단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약물을 단약하는 방법 등을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르크라는 시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지금 재활센터까지 오게 되었고요. 인천 다르크 시설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인천 참사랑병원이라는 곳에서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적 이제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 정도의 도움을 받았고요. 사실 재활센터가 전부 다 이제 사적으로 센터장님들이 직접 사비로 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을 받은 도움을 받았다. 그거는 솔직하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약물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해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약물 중독자들은 그냥 단순히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낫는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엄격히 자신을 통제해야 하며 그렇게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센터장님들의 그냥 사비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까지만 받고 이제 그만두실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마약 사범 수가 거의 한 2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암수 범죄까지 하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다르크라는 재활 시설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친구들은 20명도 안 돼요. 네. 근데 이 약물 중독은 24시간 관리가 정말 필요하고요. 정말 재활시설의 그 중요성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